그게 우리 애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 반지 알아보겠지. 진씨가 쏩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당장! 움직이지 마. 한 발짝만 움직여도 이 새끼 도망낼 거야. 당신도 저쪽으로 가. 어서! 너! 우리 진식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 전부 다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있어. 뭐? 네 아들 목숨만 소중해? 여기서 이대로 죽여줄까? 너 뭐해? 저 새끼 쏴버려! 이봐요, 황두식 씨. 가까이 오지 마. 쏘라니까! 아, 진정 좀 하시고, 예. 이제 저희한테 맡기소, 예? 이거는 우리 경찰 일입니다, 예? 아니야. 이거 애비가. 애비가 해야 돼. 황두식 씨 목소리, 분노가 가득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해. 뭐지? 설마 당신 아들 죽음 때문에 복수하러 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사람 죽였다. 이것들 경찰들이 이상한 걸 지켜내다. 설마 황혜성이란 이름 까먹은 거 아니겠지. 당신이 술 먹고 죽인 내 아들 황혜성.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오필수 씨, 황두식 씨 계속 자극하면 당신 아들만 위험합니다. 황두식 씨,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그거 일이 넘겨요. 난 정말 아무 상관없어. 늙은 새끼가 저거 정신이 나간 모양이네. 어? 그럼 너한테도 그 지옥 똑같이 갚아주지. 아들을 눈앞에서 보낸 애비의 심정만이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누군가나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우리는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출토까지도 되겠어요? 이 총 드릴 테니까 아들이 당한 원한 만큼 하세요. 원하시는 만큼 갈기시라고요! 도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극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 법이 당신을 외면했고 우리 경찰이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술을 좀 먹었어! 내가 실수로 쳤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놈들 중에 술 먹고 핸들 안 잡은 놈 어디 있어! 얼마인데? 어? 세상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어.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아니야. 그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려놔. 어? 센터장님, 이거 좀 보세요. 팀장님,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주식 씨, 진실을 밝히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죽으려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오지마.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 잠시만요. 예? 선생님! 아!
너 왜? 너는 있어! 야, 해야지. 나는 비밀번호로 나가는데 누가 내 머리를 해? 야, 이 새끼야! 너, 씨발! 야, 너는 있어, 이 새끼야! 회장님! 너, 알았어, 진정하시오! 야, 진짜 너 진정하시오! 진정하시오! 마지막 기회 주려고 했었는데 네 아들이 약을 너무 많이 처먹었어. 설마 야! 오진식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 의원이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황주식 씨가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민원을 보면 무속인을 맹신하게 돼서 오진식을 죽여야만 억울한 자신의 아들의 영혼이 하늘로 편안히 간다고 믿었답니다. 경찰이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요. 속 시원하십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니까 편안해지셨냐고요? 혜성아, 아빠도 우리 혜성이 참 자랑스럽다. 여기는 춘하나, 와이어 준 현재 위치는? 현재 홍미사거리 지나서 속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 갑시다.